안녕하십니까. 자, 올해 1차 시험에 떨어진 N수생 선생님들이 항상 제 눈에 아른거립니다. 뭐 실제로 제가 아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많은 선생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죠. 자, 저는 올해 1차 시험에 떨어지신 N수생 선생님들께 꼭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엔수생 선생님들도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나 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다르시겠죠. 자,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점수를 보고 막 이렇게 희비가 막 엇갈리잖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점수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비록 떨어졌지만은 내 목표는 50점이었는데 내 목표는 원래 50점이었는데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와, 내가 비록 떨어졌지만 점수가 80점이야. 이런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80점. 자, 이런 선생님들은 아마 희망을 보셨기 때문에, 와, 내년에 또 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비록 떨어졌지만 희망이 있으실 겁니다. 자, 너무 좋습니다. 이런 선생님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시되 내년에 결코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올해 80점 맞아서, 정말, 와, 난 천재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어요. 와, 나 이렇게 훌륭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 80점 이상 받았으면, 내년에 붙겠다는 확신을 가지시잖아요. 애초부터 붙을 생각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점수가 올라가는 가능성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에 시험 봤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은,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합격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된 선생님들은 일단 공부에 소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진짜, 지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내년에는 이변이 없는 한 합격할 가능성이 90% 넘습니다. 그런데 경계하셔야 될 점은, 나 공부 잘하는구나, 이러고 방심하시면 점수가 떨어지는 걸 경험하세요. 그래서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진짜, 계속 꾸준히 공부하시면서 계속 워밍업 하셔가지고 1월부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초수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초수가 아니라서 내가 생각했던 점수보다 안 나온 거예요. N수생 선생님인데. 그래서 이를테면 한 70점대가 나온 겁니다. 70점대. 자,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이걸 훌쩍 넘을 줄 알았어요. 나는 이 점수를 훌쩍 넘어서 컷을 확 넘겨가지고 이렇게 붙을 줄 알았는데 올해 그리고 예상보다 이제 작년에 비해서 컷이 낮은 지역도 많았기 때문에 와, 내가 이런 컷에 떨어졌나? 자괴감. 막 이런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70점은요, 이게 못한 건줄 아십니까? 잘한 거예요. 자, 70점은 굉장히 잘한 겁니다. 이게 잘한 점수예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한 점수예요, 70점대. 71점도 잘한 거고요, 79점도 잘한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선생님 계시죠? 작년에 내가 81점으로 떨어졌는데, 올해 78점 됐어. 앞자리가 바뀌었어. 선생님은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시지만, 78점이나 81점이나 비슷한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당락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1점만 더 받았어도 붙고 막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자, 선생님들께서 70점대를 일단 잘한 점수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70점대는 잘한 거예요. 못한 게 아니고, 진짜 이 점수대는 점수가 잘안 올라요. 아주 방법을 바꿔야지 점수가 오릅니다. 자, 이 점수대에서는요, 점수가 잘 오르지 않아요. 지금, 올해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1차 합격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2차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는, 계속해서 노량진을 돌면서 점수가 60점대를 넘지 못했던 분들이 상당합니다. 그러다가 저랑 공부하셔서 처음으로 막컷 플러스 몇점몇점막 이렇게 받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60점에서 85점까지도 한 번에 훅 갑니다. 제 수강생 선생님들 중엔 그런 분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 치고 시험 끝나고 저한테 엄청 전화하셨죠. 1차 끝나고 교수님 다 나왔어요. 이러면서 전화하셨어요. 자, 그래서 저하고 함께 하신다면 이거 뛰어넘는 거는 뭐 보통 일이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런 점수를 확 뛰어넘는 선생님들, 저랑 공부하시면서 뛰어넘는 선생님들은 제가 시키는 대로 공부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저를 제가 시킨 대로 안 하시고 이제 다르게 막 하고 막 감히 하고 막 이렇게 하시면은 10만 들고 점수가 안 올라가요, 사실. 근데 왜냐하면 지금 시험의 방향은 사고하는 사람을 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가 하라고 하는 방식대로 공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금 아직 공부 강의를 시작을 안 했으니까 제가 뭘 시킬지 잘 모르시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한테 이런 공부해라 저런 공부해라 그때마다 알려드리는데 그거는 정말 시험의 출제 방향과 근접한 출제 방향과 일치하는 정확한 방향을 제가 말씀을 드려요. 올해도 적중했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충실하라. 그리고 서답식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리고 제가 문제를 찝어드리기도 했어요. 그것들이 다 적중을 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공부하시는 게 필요해요.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신다면. 자 그리고 이 지금 이 시점에서 70점대 선생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은 이런 이제 N수생 선생님이면서 70점대인 선생님들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내가 공부를 그만둬야 되나?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와, 난 진짜 공부 못하는구나. 막 이렇게 패배감. 그리고 이제 막 자신에 대한 그런 후회. 막 이런 게 많으실 텐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수는 잘한 점수이기 때문이고, 발전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점수대이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들, 이 70점대에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뭐냐 하면 나는 안 될 거야. 과감하게 포기해야지. 막 이러면서 자신에 대한 원망을 막 시험 포기로 막 이렇게 연결시키시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시간을 다 보내고 5월쯤 가서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 되면 공부를 많이 해서 알거든요.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자신도 알아요. 그래서 가만 이제 포기해야지 막 이제 너무너무 지겨운 거죠. 이 시험 공부하는 게 싫고 그리고 내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안 해야지 이러고 갔다가 5월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을에 9월에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너무 슬픈 겁니다. 자, 이 점수대인 선생님은요 조만간 붙어요. 저와 함께 열심히 하신다면 조만간 붙습니다. 노량진에서 오수, 육수 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나도 그렇게 될까봐 겁내실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와서는 다 붙어요. 자, 그래서 이 점수대에 계신 선생님들이 생각하실 점 잘한 점수다. 그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지선 교수하고 만나서 함께하기만 하면 내년엔 붙는다. 그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 이제 최종 합격하면 많은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선생님들 노량진을 떠돌면서 70점 이상을 받았다 너무 잘한 거예요. 나는 초수인데 70점 이상 받았다 진짜 공부에 소질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작년에는 80점 넘었는데 올해 70점 받아 70몇 점이다 잘하시는 거예요. 실력이 떨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관건은 1월부터 당장 시작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가셔야 한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래야 이제 2025 UI명 최종 합격의 주인공이 바로 선생님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점수대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꾸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최종 합격 이루어내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우수한 선생님들이거든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무슨 초등학교 중간고사가 아니잖아요. 50점 받기도 어려워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50점 안 나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가야 50점 나와요.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점이다. 잘하신 거예요. 열심히 안 하면요. 진짜 10점, 20점 나와요. 이게 무슨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정말 70점대에 계신 선생님들이 막 이 비관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잘한 점수다. 그걸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60점대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60점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받아쓰기 60점이면 막 많이 틀린 거잖아요.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했는데 겨우 60몇 점이야. 바본가 봐. 아니에요. 60점 이상이 되는 건 공부를 열심히 해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70점대하고 60점대하고 공부 유형이 좀 차이가 있죠.
보통은 이 60점대 선생님들이 왜 60점대가 나오냐 하면은 대부분은 암기가 덜 된 거예요. 암기가 덜 된 선생님들이 대부분입니다. 공부를 하셨는데 약간 술렁술렁 하신 거예요. 다 아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굉장히 명백하게 이렇게 이해를 안 하고 확실하게 머리에 딱 집어넣은 게 아니고 선명한 게 아니고 약간 두리뭉실 들어가 있을 때 60점대가 나오지만 이게 공부가 굉장히 많이 완성된 거예요. 60% 완성이 아니에요. 이 점수대에서 올해 진짜 이 점수대에서요 85점 이상 한 87, 88 요 정도 받은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지선 유아유명에서 왜 N수생인데 계속 60점대를 유지하다가 노량진 떠돌아다니면서 이 60점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저한테 오셔서 87, 88 받은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 60점대는 소중한 거예요. 보통 여기 선생님들이 암기가 덜 됐거나 아니면 서답식을 못 써요. 이게 지금 70점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게 두 가지가 좀 더 된 거예요. 근데 60점대 선생님들은 요게 조금 많이 덜 됐거나 이게 많이 덜 됐거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70점대 선생님에 비해서 암기가 조금 많이 덜 됐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선명하게 답을 못 쓰는 거예요. 용어 같은 게 생각이 안 나서 이 서답식도 완성이 안 되고 뭐 이런 선생님들이 60점대인데 요분들은 저하고 와서 조금만 하시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한두 분이 아니에요. 자, 70점대 선생님들은 이미 공부가 진짜 많이 돼 있어요.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60점대 선생님들도 이게 옛날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주세요. 유아이명 문제는요, 진짜 그 많은 전공서적, 여기서 어디서 뭐가 나올지 모르고 문제도 요즘은 굉장히 사고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60점대 선생님들은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50점대다. 50점대. 공부 안 하고는 이 점수 안 나와요. 근데 50점대 나오는 선생님들은 공부를 그렇게까지 막 목매고 열심히는 안 하셨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나의 생활 스케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타이트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하고 이제 개인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점수대 보시면은 이제 합격생들 중에서는 이제 굉장히 우수한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 이제 초수 막 몇 달 공부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뭐 70점대, 60점대 선생님들 계신데 개인 지도하신 선생님들은 보통 20, 30점씩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진짜 처음 공부했다 나는 이런 선생님들은 70점 후반대도 많습니다. 처음 공부했는데 그리고 80점대 수수룩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성적대 분포가 50점, 60점, 70점대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가능성이 다 있어요.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 이제 저하고 충실하게 공부하신 선생님들이 요 점수대에서 플러스 30점 돼가지고 80점 받고 이런 선생님들 많이 계세요. 자, 이 정도 점수대 선생님들이 지금 갑자기 점수가 30점씩 막 올라서 붙고 이러는 것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분들이 다 공부 어떻게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런 점수대에서 합격생은 다 나왔어요. 이지선 유아유명에서는. 근데 어떻게 공부 출발했는지 아십니까? 자, 어떻게 공부 출발하셨을까요? 1시간부터 시작했어요. 갑자기 공부를 12시간, 13시간씩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 1시간.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나중에 85점 이상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 지금 시점에서 12월. 지금 시점에서 이제 생각을 좀 가다듬어 주세요. 자, 앞으로 유아이명은 많이 뽑습니다. 유보통합되면 선생님들께 진짜 황금의 기회가 올 텐데 이 시기를 놓치면은 선생님들 안 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억울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노량진 떠돌면서 N수 하면서 계속 떨어집니까? 바로 오세요. 저한테 오셔갖고 이런 점수대를 극복하고 내가 시험 보고 처음으로 이런 점수 받는다 이런 분이 수두룩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어떤 점수대이든지 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 점수는 안 나와요. 자, 올해 공부 안 하고 시험장 처음 들어가 보신 선생님들, 저하고 사실 한 일주일, 한 2주일, 한 달만 공부하신 선생님들도 50점 이상은 다 넘으셨어요. 진짜 한 몇 주만 딱 공부하고 들어가신 선생님들도 60점대 많습니다. 50점, 60점대는 많아요. 한 일주일, 2주일 공부하고, 한 달 공부하고,
막판에 왜 이제 내가 임용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교수님 저 한 달만 공부해도 될까요? 하고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11월에 시험인데 10월 중순에 공부 시작해가지고도요 50점 60점 넘게 나온 분들도 많아요. 물론 1년 내내 공부하시고 60점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자 그리고 50점대 60점대 선생님들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점수 50점, 60점대는 사실 공부 많이 해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들이 어떤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내 논술 점수가 몇 점인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논술 교육과정 A,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가 있잖아요. 교육과정 A, 교육과정 B가 있는데 자 요 과목들에 대해서 내 점수를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이 중에서 대체로 공부를 좀 그래도 열심히 하고 들어간 선생님들은 논술 점수가 꽤 괜찮게 나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사실 하나하나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논술이 한 17에서 19점 이렇게 나온 선생님들도 자신의 점수를 분석해 본다면 논술을 잘 쓰셨다면 이제 다음에 공부해서 이걸 채워가면 되거든요. 내가 50점대인데 논술 하나는 이 정도 나왔다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이 점수가 나옵니까? 더구나 누리과정으로 시험 문제가 쫙 다 덮여 있었는데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자 50점대 선생님 여기서 점수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저희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그리고 60점대 선생님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시험은 받아쓰기 시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70점대 선생님 공부를 많이 해야 이 점수가 나오고 내년에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부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0점대 선생님들은요, 아깝게 떨어져서 너무 뼈가 아프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니에요. 나의 합격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올해 1차 시험장에서 떨어져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합격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년 더 숙성해서 현장에 나간다면 나는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선생님들 지금은 시험에 빨리 합격하고 싶은 생각밖에 없으시잖아요. 근데 현장에 나가면 또 어려운 일이 많아요. 1년 더 숙성해서 공부해서 현장에 나가시는 것이 훨씬 선생님들에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준비도 또 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 1차에 떨어진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내가 올해 이제 3월 뭐 이런 때부터 2차 공부도 해가지고 2차 준비도 착실하게 하고 더 충실하게 공부해서 현장에 나간다면 훨씬 좋은 교사가 될 수 있다. 자, 요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올해 이 상태로 2차 시험장에 만약에 들어갔으면 나 2차 시험 못 봤을 것 같아. 솔직히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자, 내년에 이제 1차에 합격했을 때, 2025 유아임용에서 1차에 합격했을 때, 그때는, 와, 너무 좋다! 함성 지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평소에 2차 준비도 하셔야 합니다. 자, 선생님들, 올해 1차 시험에 떨어지셨습니까? 자, 내 점수가 몇 점대이든지 간에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의 점수가 너무 이 점수면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한테 각 과목 점수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어떤 것은,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것은 단점이 있었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1차 시험에 떨어지셨습니까? 내년에 합격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2025 유아임용을 노리시고, 지금부터 공부의 루틴을 만들어주세요. 하루에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1월부터 지선쌤과 함께 충실하게 공부하신다면 내년에 바로 선생님께서 합격의 주인공이십니다. 선생님들을 사랑하고요. 자, 모든 점수대에 있는 선생님들 지선쌤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생님은 내년에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